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숨고르기가 미국 시장이 조정하면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조정을 했지만 뭐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에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좀 조정. 우리 엔비디아가 또 우리 한미 반도체를 조정하게끔 이 3일째 조정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요. 어쨌든 뭐 시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하반기에 어떤 영향일지 그 지금 우리 시장 오늘 조정을 19포인트 빠져서 이틀 조정한데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죠. 에스코넥의 자회사 아리셀 공장 화재, 리튬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물로 인해서 가스가 나오면서 더 활발하게 타면서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22명, 4명이 8명이 부상당했다는데 아유 그게 참 진짜 그 아주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발생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탄식이었을지 심심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돼서 이 가족들 남은 가족들의 힘을 용기가 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조정을 오늘 했고요. 물론 이례적으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될 것이 신규로다가 이번에 대량 양산이 들어가는 것이 지난번에 H100에서 가속기를 이제 B100으로 가면서 이제 8단에서 HBM 8단에서 이제 12단으로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쇼티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에 갈수록 HBM 부족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므로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수혜받을 종목이 뭔지, 중요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동안에 못 가서 우리 유리원들이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원망도 했을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은 이렇게 때 되면 갑니다. 부실 종목은 때가 되면 예, 무너져 내리지만 때가 돼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가장 강하게 나온 게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컨테이너선이 특히 프랑스의 CMA CGM 지난달인가요? 프랑스에서 중국의 발주했던 15척에 대해서 컨테이너선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지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중국의 대형 발주했던 16척이 이제 한국의 20척의 발주로 굉장히 그큰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컨테이너 수준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수주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 조선해양은 이제 고점을 넘어갔고요. 또 현대미포가 PC선 수주가 48척 받으면서 실적까지 개선될 가능성도 오늘 상당히 강력하게 예, 7.95% 거의 8%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보시면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하느냐? 역시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지금 보면 연기금이 강력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팔더니 연기금도 지금 며칠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거의 2주가 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투신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만 안 산다? 그건 참 그죠? 내가 수익을 늘리는 방법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못하면 이런 그 주도주가 갈때 소외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계좌 아름다운 계좌를 만드는데 많은 그 손해를 볼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주로 갈때 주도주를 어떻게 내가 매수해서 가면 큰 수익을 얻을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쨌든 하반기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될 지금 벌써 6월이 다 됐기 때문에 전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서의 금리 인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지금 오늘도 오른 게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8입니다. 종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계속된 매수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졌는데 오늘은 외인들이 5200을 다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거나 말거나 지수가 못 가더라도 뭘 사야 된다? 주도주를 사야 된다. 자, 그렇게 주도주가 갈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고 진정으로 정석 투자로 가신다면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급등주 테마로 만지다가 깡통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